반갑습니다. 헤임돌 그레이 새끼입니다. 지금 부서 KCC거든요. 지금 시간이 5시 51분입니다. 요 앞에서 잤거든요. 촬영 준비 때문에 4시 50분쯤 일어나서 주섬주섬 준비했는데 문 열리자마자 그냥 두 대가 순사같이 들어옵니다. 여기가 이제 저는 안성에서 쉴 것 같거든요. 안성 KCC랑 전주 KCC 차들이 들어오거든요. 이거 전주 KCC 차들이 제일 많이 와요. 근데 그 차들이 제 앞으로 쌩쌩쌩쌩 온 거죠. 6시 하차라고 했는데 6시 하차가 아니라 6시까지 하차였나봐요. 석고보드 차들 막 줄 서고 이러는데 여기 들어올 때 주의사항이 내가 석고보드가 아니면은 저 앞에 차 서있다고 그 뒤에 서있으면 안됩니다. 친한 형님 한 분도 전에 모르고 석고보드 뒤에 서있다가 하차를 40분 늦게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전주 KCC분들 보면은 가변축도 없는 차도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가 좀 오면 피곤해요. 어제는 일이 너무 없어서 이제 오산 쪽에서 하나 싣고 계속 보고 있었죠. 근데 없어서 안성 내려가서 이제 싣고 왔는데 어제는 독차나 팀 두 개 실었습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, 형님들. 이거 독차 잡을 때 협의가 돼야 됩니다. 저는 앞에 실어놓은 거랑 남은 미터수를 적어놓은 독차를 잡아서 맞춰서 내려가는 건데 독차 실어놓고 자리 잡는다고 합짐하시면은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. 그냥 내 의미대로 했다가 독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알선소에서 24시 허물콜에 클레임 걸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전에 1톤차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. 이게 독차 차를 싣고 안 움직이고 혼적 싣고 가려고 기다리다가 고객들한테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. 그러니까 화주가 이제 항의를 한 거죠. 2년 전 그 정도였나? 그때 이제 그 조항이 생겼어요. 독차 싣고 합짐 실시 말라고.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알선소나 화주 쪽이랑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 회원님들 이거 꼭 유의하시고요. 이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세상엔 모든 문제는 누적이 돼 갖고 생긴 일이니까. 아, 빨리 내려도 문제네. 얼른 내리고 돼지국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. 야, 오늘은 하차 7시 반이면 끝나겠네. 내려주나? 아유, 일단 가봐야겠다. 아유. 예? 올려요? 7개요! 아휴, 도크에 대란해 또. 아휴. 아이고. 아, 도크 되는 게 제일 싫어, 진짜, 씨. 아이, 뭐, 근데 룰이니까 어떡하겠어. 고정차들이야, 맨날 하는 짓이니까, 어? 이 정도면 일단 우리는 여건이 맨날 틀리잖아요, 근데. 아이고, 어제는 짐이 작습니다, 이렇게. 아이고. 합짐, 독차. 예, 밥 풀게요. 아이고. 열발에 타. 아이고. 예? 사인 받을 거 없어요. 어떤 거? 사인 받을 거요? 잠깐만요. 아유, 밥 먹으러 가야지. 아유. 카메라는 지금 적재함에 있고요, 형님들. 저는 차 안에 있습니다. 도크에서 빼려고. 아, 이게 너무 싫어. 이게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이거 이렇게 되는 거. 근데 여기는 공간이라도 넓으니까.
아무튼 뭐 이제 국도로 언양을 가야겠어요. 팔천리 하나, 삼남 오뚜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잡고 내려왔거든요. 아 힘들다 힘들어. 아 이게 해인들도 알 거예요. 팔천리 오도 잡히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. 글로비스인가요?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도 그랬고 일단 언양에 왔으니까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아침으로. 아이 또 띵한 게 죽겠네. 어우. 아, 밥 먹으려면 이제 유턴을 두 번 해야 되는데, 아유, 아침부터 손님 많네, 여긴 또. 알라? 차 한 대 있네, 이런.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, 오늘은. 하하. 아, 아침으로 돼지국밥도 먹었고요. 얼음 씨알이 굵구만, 오늘은. 자. 1차 가고 밥 먹었는데도 7시가 안 됐습니다, 님들. 지금 6시 55분이에요. 참. 아휴, 이런 날도 드물다, 진짜. 오뚜기 도착했는데, 지게차 기사가 라인에 박스 놓고 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. 그냥 기다려줘야죠, 오늘은. 벌써 대출금 날짜가 오는구나. 아, 정말 차 많다. 식초 냄새. 사과 식초 냄새. 안녕하세요. 차 세워놨거든요. 할 거 다 하시고 내려주세요. 애님들 부자재 넣을 거 오늘 많다네요. 기다렸다가 내리고 가야죠 뭐. 저는 차에 좀 누워 있을게요. 수고하세요. 몇 시에 출근하세요? 7시에요. 형님들 어쩌다 보니까 지금 7시 반인데 다 끝났습니다. 7시 반에 짐도 두 개밖에 안 싣고 왔는데 그 두 개조차도 하차가 너무 빨랐어요. 통도사와 휴게소 가서 좀 한숨 더 때리겠습니다. 좀 쉬고 게임도 하고 놀다가 지 잡히는 대로 움직여야겠어요. 원래는 가까운데 뭐 하나 떼어볼까 했는데 쉽지 않네요. 보고 있는데 뜰 수가 없어요. 상황이 적당한 게 없네. 적당한 게 없어. 형님들 이상하게 피곤하네요. 잠을 제대로 못 잤나. 야.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. 형님들 일단 1시간 반 정도 쉬었어요. 이제 쉬었는데 짐을 잡기 위해서 좀 움직이긴 해야겠죠? 당착 탈만한 게 없어서 형님들 잤습니다. 잡았다. 예, 소장님 인주명 가는 거요? 예, 됐습니다. 예, 소장님 인주 한 파레트요? 어디 가는 거죠? 인주요. 인주 한 파레트, 예, 200km 되고 다 되십니다. 몇 시 오실래요? 대충 점심시간 걸릴 것 같으면
오후에 들어가고요? 네, 아니면 점심시간에 그래요. 들어갈게요? 그래요, 저는 찍어놓을게요. 예. 일이 잡혔는데, 아, 몰라. 오늘은 막 살 거야. 용병 죽었나? 용병 살아있고. 자빠졌네. 어제 물건 갔어요? 어제 안 갔지. 오늘 있겠네요? 모르죠? 있겠죠? 두 개 아닌 거 세 개? 만들어줘요. 요새 집이 없어 큰일 났다. 진짜 기사들끼리 있다. 아 이거 빨리 은퇴하세요 그러니까. 나는 뭐 오래 은퇴할 텐데. 나도 그 4시 반쯤 들어갈 거라. 그때 보면 되겠네. 그래서. 아, 나오는 대로 전화 주세요. 응. 그거 무조건 있어요 오늘. 예. 아 몰라 오늘 막 살 거야 기본했어 일단 따단 딴 따 따단 딴 따 따단 따 아유 애들 실컷 놀았으니까 일하러 가볼게요 아 아침에 오뚜기 하차하고까지 좀 잠에 취해 있던 것 같아요 졸 막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이 덜 깼는데 안 깨는 거죠 잠이 안 깨고 막 몽롱한 상태인 거예요 막 약 먹은 것 같은 그런 몽롱한 상태여서 조금 잤어요 조금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콜을 받는데 아 분명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땡기는 날 있잖아요 막 거리가 상차지가 30km씩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60km가 넘으니까 영 입맛에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굳이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나쁘지 않게 지금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 배차 하나 있고요 지금 상차로 하나 가고 있고 가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일탈을 좀 합니다 형님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집에 컴퓨터 본체만 있으면 됩니다 와 신기해요 키보드 마우스 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스마트 TV에서 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에서 다운받아서 편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게임하고 쇼파에서 누워서 게임하고 합니다 힘들게 의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깨 아파가면서 막 팔목 아파가면서 게임 안 해요 저도 아까 보셨지만 그 엑스박스 컨트롤러 갖고 게임하거든요 키보드 마우스도 원래 저도 게이밍용으로 다 있었는데 다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지금은 편집을 위한 키보드 마우스만 있습니다 편집을 위한 것만 있고 게임은 저도 컨트롤러만 하고 모바일 게임은 안 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접해 본 적도 없어요 리니지 M 나온다 그러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분명 돈 발라야 되는 게임일 것이다 해갖고 그냥 접속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냥 자동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디아블로2를 좀 즐겨 했어요 돈 안 드는 게임이라 그때 뭐 CD키 5,000원씩 할 때 사다가 했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성취감이 있는 게임이라 야양저양 합니다 그냥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핸드폰이랑 컨트롤러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스팀 게임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아 이거 잡아야겠네 코스가 많네 전국 특급 환불입니다 전국 어디든 신속한 배송 약속드립니다 선장면 가는 거 해봤던 거예요 예. 물건은 다 됐죠? 예, 다 됐습니다 저 시간 조절해서 뭐 점심시간 걸리면 예, 가서 그냥 거기서 예. 예 수고하세요 예 아, 몇 발 했던가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홀수였으면 좋겠다 홀수면 딱인데 이거 아 코스가 딱이어서 잡았습니다 웅상을 한번 들어갔다 와야겠어요 운반비도 적절하고 급커브 구간입니다 아 이거 또 부담스러운 고분자가 왔네 고분자 예? 네? 아 이거 터지면 난리 난다 터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예, 네, 창고장님 수고하세요 좀 재밌는 게 제가 악플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저 뭐 어? 악플 보면은 그 영상 하나 찍었다고 뭐 내가 막 엄청 신경 쓰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봤는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악플이어서 그런 거지 악플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일일이 뭐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또 악플 얘기 하나 하는데 뭐 제가 신경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웃겨갖고 형님들 저한테 달리는 악플 중에 생각보다 많은 악플이 뭐냐면은 제가 없애갖고 그래요 제가 그거를 숨겨갖고 그런데 말 존나
맞네 이래요. 아니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뭘 찍어야 돼요? 그냥 어? 운전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운전하고 짐 싣고 어? 이제 주행 영상만 찍어야 되나 봐요. 그런 거 찍으면은 볼까요 사람들이? 아니 혜임도 생각을 해봐요. 유튜브를 틀었어. 뭐가 이게 들으려고 틀은 거잖아요. 보고 듣고 하려고 틀은 건데 보는 것만 있어. 어? 아무런 소리 안 들리고 길 나오는 영상만 나와요. 이렇게 길 나오는 영상. 적재한 문 열고 짐 싣고 그냥 휙 나가고. 그러면 혜인들 제 영상이 팔릴까요? 그냥 내가 짓거리는 게 싫다 이거겠죠?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까. 혜인들 오늘은 여유가 좀 넘쳐 보이죠? 저도 오늘 잡아놓으면 분명 코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짐들 있잖아요. 막 뜨는데 과감하게 안 잡았어요. 그냥 안 잡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생각하고 버텼죠. 오늘 1300짜리 팔레트 4개 더 실어도 8m니까 오늘은 14팔레트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어요. 지금 중량도 좀 남거든요. 앞에 싣는 게 종이어서 중량이 1톤도 안 할 거예요. 그러면 지금 3m가 1톤도 안 하니까 거기에 뒤에 이제 허사장님 짐이 뭐 진짜 최고로 무거울 때가 한 2톤이니까 근데 보통 요즘에는 계속 보면은 한 팔레트에 200kg? 뭐 이런 거에 손으로 밀려요. 막 이만해 보이는데 팔레트가 안 커요. 팔레트도 80에 1200 이래요. 무게 그때 제일 많이 실어본 게 2톤인가? 무게 얼마 안 하니까 5톤 안으로 14팔레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.